이거는 전기레인지, 그리고 싱크 위에는 수납공간과 컨트롤 박스 같은 게 있는 거,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네요. 네, 그 전기레인지 밑에는 냉장고,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네요. 네, 그리고 수납공간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 한번 볼게요. 화장실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고요. 네, 회전식 변기하고 손 씻는 곳, 그리고 수납 공간, 유리창, 거울, 환풍기 이렇게 달려 있네요. 네. 침대 위에는, 침대는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침대 위에는 수납 공간, 유리창이 위에 칸에도 밑에 칸에도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.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요. 네모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뭐 다섯, 여섯 명까지 충분히 앉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먹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는 벙커베드는 없고요. 여기는 뭐 수납공간 형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에코 운전석 있고요. 수동이네요, 이거는. 그리고 여기도 커튼이 달려있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방안에 도움이 되겠죠. 자, 이거의 특징은 보니까 위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어서요. 이 침대가 쭉 내려오는, 자동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네요. 수학년 창도. 중동을 쓰여, 양말 중동.